안녕하세요, 니키입니다.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다고 하셨던 생활마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떤 생활마술이냐면 캔 하나로 빨대 하나로 캔을 띄우는 그런 마술입니다. 아니, 캔을 어떻게 빨대로 띄우냐고요? 그럼 궁금하실 테니까 보러 가시죠. 아, 더워. 네, 마시자. 캬. 맛있다. 오, 이거 뭐? 야. 오야 신기하지? 야 나는 왜 안 되냐? 어 그치 야, 야 이게 너와 나의 차이 우리의 클래스 차이 야 니키션 안 봐서 그래 니키션은 보면 알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야 어떻게 하는 거야? 오 신기 빨대와 캔 음료를 준비합니다. 빨대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로 해야 돼요. 구부러지는 부분을 아래로 향한 뒤 캔 깊숙이 넣어 눌러주면 빨대 접히는 부분이 이런 모양으로 눕게 되거든요. 이걸 조심히 위로 올려주면 캔 윗부분에 빨대가 걸린다는 사실! 이렇게 빨대로 캔을 띄우는 것처럼 캔을 살살 돌려주면 빨대 하나로 캔을 둥둥 띄우는 오늘의 마술 배우기 끝! 어 근데 어떻게 무거운 캔을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띄우냐고요? 친구와 같이 음료수를 마실 때 친구가 한눈을 팔 거예요. 그때 몰래 빨리 마셔야 여러분들이 이 캔 띄우기 마술을 성공할 수 있어요. 다 마시지 않더라도 한 이만큼 있으면 뜨더라고요. 오늘 마술의 베스트와 워스트입니다. 먼저 베스트는요 방금 산 캔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신기해요. 워스트는요 안 그래? 괜찮아? 안 괜찮아요.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오늘의 퀴즈. 지금이 게토레이 캔 안에는 진짜 게토레이가 들어있을까요? 아니면 아까 워스트에 사용했더니 사이다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?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이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?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까요? 정답의 눈물은 왜 나오지?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정답과 함께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여러 가지 마술을 할 수 있는 멍구 시리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이런 건 또 어떨까요? 재밌거든요? 그리고 구독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. 안녕!